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미적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킬러 문항은 이제 이 선택과목이 아니라는 걸 아셨는지요? 수 2, 수학 1 공통 영역에서 좀 어려운 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은 23번 문제, 뭐 간단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함께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예요? 예, 수열의 극한입니다. 분모를 유리화시켜서 식을 다듬으면 되죠. 분모를 유리화시키려 했더니 루트 n제곱, 예, 쉽고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실수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하세요. 예, 이와 같이 되었고요. 이제 n으로 분모 분자 각항을 나눠주면은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그랬더니 1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극한값이 2라는 것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입니다. 그럼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에 따라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 예, t, x, t, y라고 하면은 예, 기본 공식 물어본 거네 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의 x, t승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t가 되었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돼서 끝 됐어요. t가 0일 때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 t에 0를 대입해보면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1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무지 쉽게 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과거 예전에 어려운 문제에서는 예전 시험에 이런 쉬운 문항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항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또 너무 간단합니다. 마치 그냥 교과서 예제 문제 같은 꼴이에요. y equal e의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라고 하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e x, 0보다 작을 때는 이와 같이 e 마이너스 x.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원점에서 y equal e x에 건 접선은 너무 흔하디 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정 제가 서술하지 않아도 되겠죠. y equal e x입니다. 그럼 또 다른 것은 대칭이기 때문에 y equal minus ex입니다. 이때 두 접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로 했을 때 탄젠트 세타, 예, 탄젠트 더 센 정리를 쓰면 되겠네.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오케이, 됐어요. 뭐 이렇게 쉬울 수가. 예, 쉽게 내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보이죠. 계산하면은 2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상 얘가 예각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예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건 절대값 합교를 붙여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그림과 함께 주어진 등비급수에 대한 문항입니다. 이것도 과거 복잡한 것을 피해서 쉽게 하도록 제가 아마 강의 중에 계속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질문 게시판에 올릴 때도 선택과목의 경우는 앞다투어서 서로 쉽게 내려고 애를 쓸 것이다. 과거 어려운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 1과 수 2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배당하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중심이 O, 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 되고 중심각의 크기가 12분의 5파이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선을 그어서 여기에 부채꼴에 색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를 연장시켜서 평행하게 가서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색칠해서 한시 반복했을 때에 이것의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인 S1을 구해볼까요? S1은요,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1이 되는 부채꼴이기 때문에 S1은 2분의 1, 1의 제곱, 그리고 4분의 파이이므로 8분의 파이임이 바로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 닮은 B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얘가 반지름 길이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런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 이걸 알아내면 되겠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평행하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 크기와 이 가게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4분의 파이입니다. 그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반지름 1이에요. 오, 그래? 근데 여긴 또 6분의 파이잖아.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되겠네. 예,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해볼까요? 뭘 쓰면 됩니까?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A 나누기 사인 6분의 파이 이퀄 1 사인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바로 다 구할 수 있죠. 따라서 A를 구해주면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이던 것이 루트 2분의 1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넓이 비율은 고놈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따라서 저 급수의 합은 초항이 8분의 8. 보세요. 아주 쉽고 편하잖아.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계산하였더니 4분의 파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급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 예전 과거 문항에 있었던 고난도 까다로운 문항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계산도 간단하고 기본적이잖아.